저는 2022년 내년 중간 선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니,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저게 이제 저 참 저 그 우리 백모습 저 그린다고 아주 들으셔서 재밌었는데 우선 여러 가지 이제 전투를 해서 끓여 드립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 예, 알렉산더가 페르시아군 깰 때도 저렇게 깼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상대방을 끌어들여요. 끌어들여요. 포위망 속으로. 그러니까 포위망 속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도발해서 달아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있으면 전선으로 예. 몰려오게 만들어요. 예, 끌어들인다. 그 다음에 상대방을 쪼개요. 쪼깁니다. 예. 쐐기로. 쐐기 박듯이. 쪼개요. 쪼개진 두세 개의 진영을 포위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의 뒤편에서 별동대가 쳐요. 그러니까 앞에 아주 프론트 라인에서 혹은 이 쐐기 라인에서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전부 다 집중이 되었을 때 승자는 항상 뒤에서 별동대의 그걸 받죠. 그게 뭐 보통 이제 기마대를 쓰는데 그 별동대를 워털루 전쟁도 그랬죠. 그다음에 뭐 워털루도 저렇죠. 그러니까 워터로 나폴레옹군이 패배한 워털루도. 그렇죠. 나폴레옹이 사실은 나폴레옹 육속 국가인 프랑스가 사실은 뭐 영국 그 저기 해양 국가인 영국의 육군이라는 게 약하니까 약하고 그다음에 워털루라는 거는 저기 안개 침침한 소설 별개 평원이잖아요. 예. 거기에 사실은 아무리 저 모스크바 가서 전력을 잃었어도 프랑스 육군은 강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마지막에 그 별동대가 어디냐? 프로시아. 프로시아 기병대. 기병대들이 뒤를 칩니다. 뒤를 치죠. 네. 프랑스군 뒤를 쳐요. 그래가지고 뭐 혼비백산하고 대회전이 끝이 나죠. 저게 항상 그 승부가 결정될 때 위대한 전투의 그 다이아그램이 저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거기에 이제 비유해서 지금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그 상대방이 일단 끌려 들어와 있어요. 이게 끌려 들어와 있다는 게 뭐냐면 아무리 싸워도 답이 없는 걸 가지고 상대방이 싸우고 있어요. 지금 저기 글로벌리스트 카르텔에 예를 들어서 젠더 평등. 그렇죠. 기후 변화. 그다음 역사 말살. 이거 아무리 싸워 국경 해체. 싸워도 답이 안 나오고 싸우면 싸울수록 표만 떨어지는 싸움이에요, 이게. 그렇죠. 아무리 잘해도 50%를 넘지 못해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와서 그걸 이긴다는 얘기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문화혁명을 일으켰다는 소리거든. 문명을 다 갈아넣는다는 얘기죠. 그걸 성공시켰다는 얘기는 근데, 문화혁명을 일으켰다는 소리인데 그거를 하겠다라고 지금 진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끌려 들어왔다는 소리지. 들어왔죠. 끌려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걸 사실은 정권을 잡고 그 짓을 하겠다고 날뛰고 있는 건 끌려 들어온 거라고. 근데 이제 그거가 그 왜 끌려 들어왔느냐? 그게 이제 트럼프 시기에 이중의 쐐기가 지금 작동을 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가 미중 전쟁을 딱 제기를 하면서 전선은 여기야라고 미중 전쟁 저렇게 해서 해버리면 쐐기를 박았죠. 미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결합하는데 멈칫거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예. 미중 전쟁 이렇게 해서 국민적 지지 받아버리면. 그렇죠. 예. 트럼프 그렇게 했거든. 그렇죠. 거기다 이제 코로나가 터져버리니까 중국은 미국 정부를 바이든 아니라 바이든 할아버지가 장악하고 있어도 중국 정부랑 내놓고 손을 못 잡게 돼요. 못 잡죠. 그러니까 결국 분열시켜 놓은 거예요. 둘을 떼어 놓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 미국이 큰 거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개인의 주권을 갖는 주권 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저기 지금 보면 저 파란 거 뭐 W자 같이 쓴 거 저게 이제 미국의 마가 진영이에요. 그렇죠. 미국 마가 진영이 중국과 글로벌리스트 카르텔을 분리를 시켜놓고 중간에 쐐기를 이중 쐐기를 박아서 분리시켜놓고서 딱 포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포위망에 들어온 거는 뭐냐? 벗어날 길이 없는 게 중국은 중국대로 저걸 못 벗어나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이끄는 글로벌리스트 카르텔 진영은 벗어나기는커녕 답 없는 싸움만 계속 쳐벌리고 있고 늪에 빠진 거라고. 그렇죠. 뒤에서 이제 별동대가 튀죠.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저 주요 국가 혹은 이 빅텍이나 특히 빅텍의 그 어떤 저기 뭐야 보안부대 빅텍의 검열 보안 활동에 그 대해서 그 되면은 뭐 영국의 주요 언론, 프랑스의 주요 언론, 그 다음에 뭐 호주든 뭐 다 튀어나 호주는 페이스북에 100개 들었어요. 그 100개 들었죠. 100개 들어서 돈 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폴란드 뭐 전부 다 튀어나와 있죠. 이게 지금 어쨌든간에 주권 국가의 그 독립성이 상당히 강한데. 미국이 저 모양 조식으로 저렇게 글로벌리스트로 카르텔을 맺어서 G20
지금까지 이 축적된 모든 기구 하나의 존재 이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흔들다 보니까 새로이 이제 말하면 그 반격을 하죠. 네, 이제 저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시청자님들 중에는 야자가 희망 고문 아니냐 그런데 이거 진짜 희망 고문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성환 교수님이 보증하잖아요. 둘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네, 근데 네. 희망 고문 아니고요. 저게 이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저런 그림 그린 게 백모 하나예요. 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판이 저렇게 짜이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우리 둘째 조백밖에 없어요. 네, 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올해 말 내년 초쯤 되면은 상당히 일반적으로 저런 논의가 좀 될 거고요. 예, 예. 저 이제 저 결과는 내년 중간 선거에서 드러납니다. 미국 중간 선거 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예. 요소를 보고 또 역사적인 경험 예, 예. 보고 이러면서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아날로지라고 그러죠. 우리가 비유. 비유. 네네. 뭐 유추 유비 뭐 이러는데 네. 그 2차 세계대전 인류가 대재앙으로 빠졌다가 네, 단신이 구겨 나온 구겨 나온 2차 세계대전. 세계대전에 나치 독일과 일본의 케이스를 놓고 한번 보면은 저 우리가 모두의 만들었던 이 지금 이 대회전의 구도 그러니까 조금 좀 설명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아요. 예. 2차 세계대전이 그 전쟁 그 진행 과정을 보면 나치와 일제의 망상과 자살골 게임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자살골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우리 시청자님들 위해서 일단 이 연표를 한 5분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저기 형수님. 아까 이제 원래 저게 스페인 빼도 되는데 예. 스페인이 워낙에 저게 이상한 재밌는 짓을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프랑코가 프랑코가 쿠데타를 일으킨 게 1936년 그 뭐 초여름인가 뭐 이쯤 돼요. 예. 아 근데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때 정부는 좌파 인민정부예요. 그때 직전에 인민정부가 선거에서 2% 정도 더 득표를 해서 예. 한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극좌 행동대를 동원해서 막 수녀들 때려 죽이고 신부 때려 죽이고 난리를 안 부렸어요. 그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프랑코가 이제 그 군대를 동원했는데 프랑코가 동원할 군대가 없어. 그래서 프랑코가 어디서 군대를 동원했냐? 무슬림. 아프리카에서 동원했어요. 아프리카에서 동원했죠. 그럼 아프리카에서 스페인으로 군대가 비행기로 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비행기 누가 대줬냐? 히틀러랑 무솔리니가 대줬어. 친나치, 친파쇼로 쿠데타 일으켜서 그 사람들 비행기 태워갖고 군인들 왕창 아프리카에 있는 스페인 군인들 데리고 와서 쿠데타 성공시켰다고. 그렇죠. 예. 그래놓고 친나치, 친 거기는 나치의 나치 친나치 친파쇼야. 네. 그렇게 냈던 가다가 네. 2차 세계대전이 저기 보면 39년도 저기 이빨 빠진다. 39년도 저기 뭐 여름쯤 열려요. 39월인가. 예, 예. 그 나치의 폴란드 침공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예, 예. 2차 세계대전이 딱 시작이 되니까 입 딱 씻어. 그리고 우리 중립. 근데 스페인 중립이 왜 중요하냐면 스페인의 그 남쪽 끝머리가 지브롤터 해협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영국령인데. 그렇죠. 스페인이 만약에 중립을 깨고 지브롤터로 점령을 하면 지중해가 전부 지중해가 이제 나치 해역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프랑스 저기 뚫리듯이 저기 북아프리카하고 전체가 다 그러니까 프랑코는 그러니까 자기 권력은 히틀러하고 무솔리니 도움으로 받아서 권력 잡은 사람이 세계대전 터지니까 아우 우리 스페인은 중립입니다. 중립에 우리 왜 우리 거기 옛날부터 지브롤터는 저기 영국령인데 우리가 거기 왜 들어갑니까? 일화를 하나 소개할게요. 뭐 외교사 할 때 제일 그거 중에 하나가 저때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프랑코는 가장 스페인스러운 풍속을 가지고 회의를 안 해요. 회의에 늦게 나와. 늦게 나와. 회의를 취소해. 아니, 상대방은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근데 늦게 나왔어. 실컷 뭐 그냥 날씨가 좋네요. 뭐 날씨가 좋네요. 음식이 뭐 맛있네요. 뭐 이러다가 지난 주말에 뭐 하셨어요? 그럼 뭐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그 이야기 좀 합시다. 아유 시간 다 됐네요. 좀 다시 잡읍시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지쳐서 히틀러가 포기를 합니다. 근데 날씨가 포기했어. 사실 좀 더 체계적이고 네. 그다음에 아주 반듯하게 움직이고 눈치가 빠른 영국이나 프랑스는 미넨 협정에 그 히틀러의 거짓말, 어피즈먼트. 네. 네. 야, 이거 뭐, 우리, 저, 요것만 해주면 우리 더 이상 안 가. 그러니까, 저기, 챔버린, 챔버린 한다, 누구죠? 그, 저, 수상이. 그 친구 믿어버리잖아요.
프랑스 수상도 마찬가지고. 디즈레엘리였나? 디즈레엘리하고. 그 다음에 저기 또. 프랑스 저기 체코 들어다 바친 사건. 뮌헨에서 모여서. 그래가지고 네. 뭐 아예 막 이 정도 하면은 네. 우리가 저기 저 독일이 저렇게 나치가 된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그런 거 제가 프랑코의 무슨 정치 노선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거에 비하면 프랑코는 대단한 인간이.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이려는 사람한테. 네. 당신 프랑코 좀 공부해 봤어? 그 정도는 돼야지. 최소한 급수가 그 정도는 돼야지. 완전히 이건 그러니까 표 다 드러내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니 무솔리니나 히틀러가 비행기를 안 내줬으면요. 프랑코는 쿠데타에 성공을 못 합니다. 그 비행기 타고 그 군인들이 아프리카에서부터 건너와서 쿠데타 성공시켜 놓고 그 다음에 입 씻고서 중립. 근데 말이 명분이 중립이지 그건. 연합군 편을 든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근데 프랑코가 그렇게 갈 거라고 처음부터 내다본 사람이 처칠이에요. 처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이제 처칠은 저기 프랑코가 그렇게 중립을 쓰고 네. 하여튼 히틀러를 짜증나게 만드니까 뒤에서 슬슬 이제 말하자면은 손짓을 했죠. 아니 그 전부터 그래요. 그렇죠. 초기에 프랑코 프랑코가 막 이제 그 히틀러랑 무솔리니 이제 지원받아서 세계적 지탄을 받잖아요. 저거 파시스트 저 그거 저 학살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그렇잖아요. 극좌가 신부순녀 때려 죽인 건 학살이 아니고 그건 정당한 종교의 우매함을 깨치기 위한 계몽 활동이고 극좌를 이 그 저기 그 이제 그 이제 군인들이 이제 때려 죽이면 그건 학살이잖아요. 게임이 그런 거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지탄을 받을 때 처칠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프랑코로서도 나치는 그러니까 히틀러나 이제 무솔리니 힘을 빌었었을 때라도 분명히 나치 시스템과 이 무솔리니 파시즘의 시스템을 알았을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기는 팽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맞이 나온 거예요. 예.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우리가 볼 때요. 우리 이제 보통 야, 한국이 참 세계사 교육을 제대로 안 하고 또 안 버텨서 저게 2차 세계대전이 한 서너 단계로 갈립니다. 네, 예. 일단 그 우리가 아는 1939년에서 1941년이죠. 예. 예, 1941년 7월까지 예. 그 한 2년 동안을 이걸 가짜 전쟁이라고 불러요. 포니워. 네, 그렇죠. 예, 예. 이게 왜 그러냐면 39년에 개전하자마자 이제 나치가 전쟁 일으켜서 폴란드 집어먹고 그다음에 체코는 이미 뭐 거의 갖고 있었고 이미 체코는 갖고 있었고 체코하고 오스트리아는 이미 안슐루스라 그래서 네, 네. 병합해서 38년부터 네. 갖고 있었고요. 이제 폴란드 집어먹고 그다음에 39년 겨울부터 40년 초에 이르는 한 몇 주 동안 해가지고 유럽을 다 석권을 해버려요. 파죽지세로 파리를 점령해버렸죠. 그러니까 프랑스 뭐 스웨덴은 당권 맺은 상태고 그다음에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뭐 다 유럽 다 평정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놓고 그러면 이게 40년 4월이야. 네, 네. 그 상태에서 오퍼레이션 바바로사를 예. 통해서 나치가 소련을 침공하는 41년 7월까지 예, 예. 15개월 동안 10, 예. 사실상 전쟁의 소강 상태예요. 소강 상태. 예. 그래서 이 전체 39년의 전쟁 발발서부터 41년 7월까지의 약 2년 동안을 이걸 포니워 가짜 전쟁 시기예요. 그러니까 초기의 정격전 쫙 해서 예. 그냥 그때 많이 안 죽었어요. 많이 죽지도 않고 그냥 퍽퍽퍽퍽 갔죠 뭐. 예. 그리고 이제 한 2년 동안 소강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다음에 독소 불가침으로부터 독소 불가침은 가짜 조약을 그 조약을 39년도 저 가짜 전쟁 벌리기 직전에 네. 그래서 이제 그쪽 1, 2주 사이에 저 전쟁 벌리거든. 그러다가 이제 확 돌아가지고 소련을 침공하죠. 그게 이제 41년도 7월인가 돼요. 7월입니다. 소련 침공이. 예, 예. 그럼 41년 7월에서부터 7, 8, 9, 10, 11 요 한 5개월 동안은 미국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야. 안 들어왔죠. 들어올 수가 없죠. 이제 그때는 독일이 있어가지고, 예. 소련을 막 치고 들어갈 때. 네. 그 다음엔 41년도 12월 6일 날 일제가 진주만 공습을 하면서 미국이 들어오면서 전 세계 전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 저렇게 봐야 돼요. 그 앞에 중일 전쟁까지 계산하면 내도막 됩니다. 저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나치는 그럼 어떤 거냐? 38년도에 체코와 오스트리아를 병합을 하죠. 그렇죠. 예.
아까 그 말씀하신.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년도에 9월인가에 가짜 전쟁을 벌려서 그 가짜 그러니까 이제 저강도 전쟁이 저강도 전쟁 저강도 전쟁으로 이미 서유럽을 유럽을 다 평정을 해버려 평정하고 못다. 예. 그리고 나서 41년 7월까지 이미 40년 4월에 평정 끝나는데 41년 7월까지 한 15, 6개월 동안 룰루랄라 휴가 상태를 보내.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41년도 7월인가에 소련을 침공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 그리고, 잘못된 게 섬나라지만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던 영국이 석유 검수를 했잖아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죠. 예, 예, 나중에 볼까요? 예, 나중에 보죠. 예, 그러니까 저게 저에게 아주 그 망상이에요. 망상인데 저 왜 저랬을까 쟤들이. 그 일제를 보죠. 예. 일제는 37년도부터 중일전쟁을 일으켜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중일전쟁 한 4년, 만 4년 진행한 다음에 41년도 12월에 진주만 그렇죠. 기습을 해서 미국이 끌려 들어오고 전 세계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들이 되죠. 그럼 왜 미국을 왜 안 움직였던 거야? 진주만에 맞을 때까지. 그렇죠. 그게 37년에 미국은 예. 중립법이라고 하는 걸 딱 만들어가지고 웃기는 법을 만들어 뉴트럴리티 액트 그렇죠 선발 잘못 끼어버렸습니다 그거를 루스벨트가 여러 번 풀으려고 그랬는데 못 풀어요 결국 못 풀고 뭐 처칠도 예. 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예. 외교를 하고 하는데 결국은 진주만에서 얻어맞고 바로 그냥 그래서 전쟁이 됐죠. 우리가 우남이 승만의 그 재패니스 사이드 아웃 일본을 확 속을 뒤집어서 다 까버린다 보면 거기에 그런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인 너희들이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너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본이 너희를 침공하게 되면서 너희가 세계대전에 유럽과 태평양 양쪽에 참여하게 될 거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됐다. 이거. 베스트셀러죠. 그 일이 벌어지기 전 그해에 이제 봄에 나오는 책인데 초여름에 41년도 6월쯤에 나오는 책인데 그때 이제 너희가 지금 뉴트럴리티에 빠져 있는데 예, 예. 중립에 빠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 중립법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저게 뭐냐면요. 그 일단 품목은 비군수품. 그러니까 전쟁이 만약에 A국과 B국가가 전쟁을 하면 예. 품목은 비군수품만 수출할 수 있어. A든 B든 간에. 예, 예. 그다음에 그걸 움직이는 배는 미국 국적 배는 안 돼. 안 돼. 예. 그 다음에 물건 사러 올 때는 차관은 안 돼. 안 돼. 현금 박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들이 배 대놓고 현금 내놓고 물건 실은 다음에 가져가 이 소리예요. 근데 이제 그걸 캐시앤쉽인가 뭐 쉬핑인가 그래. 예,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전쟁에 붙은 당사국 중에 하나가 오면 그거 줄까 말까는 또 대통령의 결정이야. 그렇죠. 그거 이제 루스벨트가 따낸 거예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와서 하면 그나마 물건 주고, 독일이 와서 하면 물건 안 주고 뭐 이거죠. 그래서 이 미국이 중립법에 손발이 묶여 있다가 이제 일제가 빵 하고 진주만을 41년도 12월 6일에 치니까 12월 6일, 예, 그렇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모론자들은 네, 네. 일제가 그렇게 친다는 거 알면서도 일부러 진주만에 먹음직하게 배들을 다 띄워놓고 밥병을 아주 그 사냥터를 사냥터를 만들어줬다라는 음모론이 있어요. 네, 그렇죠. 예. 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걸 왜 나치의 망상이라고 하고 이걸 자살골이냐고 하냐 이걸 조금 설명을 해주지 처음에 한 서너 개를 일단 왜냐하면은 이제 가짜 전쟁 즉 파리까지 다 함락하고 말하자면 유럽의 알짜기 먹이는 다 먹고 안정화를 시켜서 정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복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영국하고 자꾸 이제 뭐 평화 휴전 뭐 이런 뭐 평화 영국이 본격적으로 유럽 대륙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그런만 애를 썼지 그 영국이 취하고 있는 금수 조치의 어려움을 그 저기 극복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지 못했고 전투도 그렇게 되지 못했고 정 거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제국, 그러니까 서드라이, 예. 이제 그러니까 제3제국과 히틀러는 뭐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야 우리가 지금 유럽 대륙 다 먹었잖아. 그러니까 유럽 대륙을 정말 동구권서부터 스페인 빼놓고 다 먹은 다 거예요. 먹었죠. 동유럽과 서유럽을. 스위스하고 스페인 딱 빼놓고 두 개 빼고는 다 먹은 건데
우리가 유럽 대로 다 먹었잖아. 그럼 영국이 알아서 기겠지. 그렇지. 노후가 급하지. 그러니까 그게 1940년 4월에 그 생각을. 근데 영국은 내가 왜 기냐. 그리고 너희는 땅을 먹었잖아. 석유 어디서 갖고 오냐. 우리 엔진을 가지고 있어. 너 뭐 엔진. 그래서 영국은 39년 그 저기 어디야 그 2차 세계전 터질 때 터지자마자 석유 블록헤이드 금수시켜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세계제 2차 대전을 세계 최초의 석유전쟁이라고 부릅니다. The First Oil War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게. 네, 실질적으로 뭐 나중에 태평양 전쟁도 석유와 관련되죠. 그렇죠. 또. 왜냐하면 그게 그 말레이하고 인도네시아 쪽에서 그게 그 네덜란드계 석유 회사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거 내던 것들을 예, 일본이 일본이 그걸 다 먹질 못해요. 그 아마 유정도 파괴하고 생산시설 파괴하고 이러면 폐퇴하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석유 전쟁이 돼 버린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히틀러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처음부터 석유 확보 전쟁으로 규정하고 들어갔어야 돼. 들어갔었어야 돼. 그러면 먹어야 될 지역은 어디냐? 코카서스 유전지대요. 지금 체첸. 그다음에 뭐 이런 지역 언저리에요. 그게 어디냐면은 코카서스 지역이라는 게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의 그 산맥이 코카서스 산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코카서스 산맥 북쪽에 네. 유전지대가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마이코프, 뭐 그로즈니, 바쿠 그게 다 코카서스 유전지대거든요. 거기를 조기 확보 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폴란드에 침공을 하고 저쪽에서 저기 소련에 대한 긴장을 일으키기보다는 그쪽으로 좀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소련과 근데 오히려 전면전을 한 거예요. 그 전면전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알았어. 네. 1940년 4월에는 야 우리가 이제 유럽 다 먹었으니까 영국이 우리한테 평화협정하겠지 뭐 이렇게 했다가. 1년을 기다려서 그냥 1년 기다리면 이제 39년부터 치면은 2년 동안 석유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독일 국민만 고통받냐? 점령지 국민들도 다 고통받는 그렇죠. 거예요. 경제는 몰락해 들어가고 석유가 목이 졸린 상태에서. 그렇죠. 물론 그때는 플라스틱은 안 쓰니까 이제 연료죠. 연료가 이제 점점 줄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그 나중에 41년도 6월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 전쟁 벌린 지 2년 지나서야. 예. 야 이거 소련 들어가야 되겠어. 그래서 저 석유 먹어야겠어 하고 소련의 전쟁을 오퍼레이션 바바로사로 펼쳐 들어가. 네. 그럼 석유 먹으러 들어가야 될 놈이. 네. 여기 이거 우리가 이거 한번 보자고요. 석유는 어디 있냐면 저 그림에 파란 데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코카서스 유전지대거든. 그렇죠. 네. 그 바로 옆에 있는 게 몰도바고. 저 파란 데서부터 저 위에 노란 타원형까지 3,000km를 전면으로 물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흑해 언저리에 병력을 집중해서 동쪽으로 쫙 빼야 되는데, 네. 뭐 모스크바도 먹어야겠고, 페테르부르크도 먹어야겠고, 뭐 다 먹어야 돼. 이게 저게 이제 저기 두 가지 측면에서 네. 근본적인 그 잘못을 했는데 군사력에 대한 일종의 이 과대망상이었어요. 과대망상이죠. 그게 왜냐하면 소련을 다 먹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 먹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석유만 일단 잘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원래 히틀러가 사실은 집권을 하고 그 소위 독일 민족주의 이거를 내세우면서 고토 회복을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 레벤스라움. 그게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석유 그러니까 코카서스 석유 곡창지대거든. 그러니까 석유지대. 말하자면 게르만 이동 이전에. 유럽에 예. 들어오기 전에 그게 게르만의 발상지역 발생지죠. 인도 유럽형 발생지죠. 그 지역까지 고토 회복을 해서 위대한 게르만 민족의 영광과 번영을 만들겠다는 이런 식으로 군부가 아, 군부가 그러니까 그거 소련과의 전쟁을 늦춘 거는 히틀러 작품이고 네. 소련과 전쟁 벌릴 때 남북으로 3,000km로 해서 전선에서 벌려버린 거 군부예요. 군부가 했잖아. 그게 이제 몰트케 독일 육사의 네, 후예들이에요. 군부는 오히려 히틀러랑 입장이 달랐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선을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저 북쪽 위까지 다 커버하는 그런 전선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고 이론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컨대 저기 아들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결정을 했을 때 이걸 굉장히 망상을 과대망상을 주게 만든 사람이 럼스펠드라고 하는 군인입니다. 예. 국방장관이 예. 그런 이제 뭐 밀리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가지고 군사 혁신 뭐 이러면서
계속 군사적으로 며칠 만에 간단하게 게임이 끝나니까 전격전을 해서 가자. 즉 군사 편의주의에 의해서 정치적 목표를 만들어버립니다. WMD도 없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UN의 뭐 여러 가지 동의를 받고 하고 하는데도 그냥 저기 뭐야 최소한은 받아놓고 독일 뭐 그다음에 프랑스다 뭐 이렇게 우방의 지원 이런 것들 정치적 조치들을 다 빼먹고 바로 군사적으로 하고 아주 아직까지도 지금 다 정리가 다 안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히틀러가 그 42년 7월이 돼서야 예, 예. 유전지대로 병력을 집중시키죠. 석유 없으면 다 수습이다.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때는 석유가 떨어져서 탱크도 못 동원해. 뭐 그러니까. 펜자부대거든. 네. 기갑부대를 네. 못 동원해요. 그러니까 제한이 확 걸려요. 그러니까. 이 작전은 오퍼레이션 바바로사가 아니고 네. 오퍼레이션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우리 에델바이스. 그 에델바이스. 근데 이제 그래서 보면 오퍼레이션 에델바이스에서 비로소 석유를 먹겠다고 들어간 건데 예, 예. 이걸 개전 때부터 39년 개전 때부터 따지면 34개월 만의 일이고 그렇죠. 유럽을 석권한 40년 4월부터 따지면 27개월 만의 일이야. 그럼 네. 그동안은 시간 낭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정치적 목표하고 그다음에 군사작전의 그 말하자면 유기적인 결합을 뭐 시켰던 거예요. 뭐 전혀 반대로. 망상 때문에. 망상 때문에. 네. 내가 소련을 다 먹어야지. 뭐 이런 망상. 그러니까 이제 저기 군의 이제 그 당시에 몰토케 후예들은 예. 총통과 갑시다. 이게 이거. 참 으스스한 게 애초에 1939년에 나치가 폴란드를 침공하는 대신에 나치가 소련과 그 불가침 조약을 맺는 대신에 39년에 처음부터 나치가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코카서스 유전지대 이 방향으로 치고 갔으면 그쵸. 이 그림에서 보면 저 예. 이제 그 이 화살표 그 아래 화살표 아래에서 보면 루마니아까지 예. 먹고 있었던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루마니아는 이제 개전한 다음에 먹었는데 네. 루마니아는 원래 친나치 성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합병하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헝가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오스트리아는 먹고 있었으니까 그 아래 헝가리 먹고 그 아래 루마니아 먹고 바로. 그다음에 바로 그냥 소련이랑 개전하면서 우크라이나 치고 들어가서 저걸 그 코카소스 유전지대로 쫙 밀어붙였으면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 게 누구냐면 케네디의 아버지이자 당시에 영국 주영 미국 대사 아 맞아 아, 예. 주영 미국 대사를 한 조세프 케네디 조세프 예. 조세프 케네디 같은 친 히틀러 인사들 예. 영국과 미국의 친 히틀러 인사들이 히틀러가 그렇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여기에 발맞춰서 일제도 똑같이 37년에 예. 중일 전쟁을 안 하고, 남부 시베리아라고 먹을 건 좀 없지만 남부 시베리아하고 중앙아시아까지 그러니까 내몽고, 몽고, 남부시메리아,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위에로 쭉 잘라서 샨시 섬서 감수, 그다음에 중간이야? 키르기스스탄 키르스탄? 이렇게 해서 치고 들어갔었으면 신강 이렇게 만약에 치고 들어갔으면요 일제가 그 여기서 그렇게 오고 그러면 일제가 우랄 산맥 동쪽은 다 먹는 거예요. 다 중앙아시아랑 먹죠? 그렇죠. 그다음에 저쪽에서는 이렇게 와서 여기가 아까 저기가 그 소비에트 요지인 거기 우즈베키스탄 옆까지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원 그 다음에 그러면 독일은 어디 뭐냐면 거의 러시아는 확 쪼그라들어서 그 저기 어디야 그 모스크바 페테르부르만 좀 남는 거고 그 옛날 모스코비치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세계가 네. 그 만약에 일제랑 얘들이 망상에 안 취하고 네. 오늘 지금 백모 이런 스토리로 만약에 흉악한 짓을 했으면 세계가 딱 세 블록이야. 뭐 저기 히틀러가 환생하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저 히틀러라고 하는 귀신한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너 약 올리지? 야, 우리 지금 약 올리고 있는 건데 네. 영미 블락이 하나. 네. 그 다음에 나치 유럽에 유럽은 다 나치야. 다 나치야. 나치 유럽이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신토 일제가 하나.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국제정치학으로 이야기하면은 임페리얼 시스템이 되거든요. 제국체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2차 세계대전이 뭐 여러 가지가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구조일 수도 있는데 망상에 빠져서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인류가 숨통이 트인 거예요. 그렇죠.